여러분, 저는 시국 선언을 발표한 후로 두 가지 극렬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국민의 약 한 70에서 80%가 저의 선언을 지지하고 나오셨고 점점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예측컨대 앞으로 몇 주 후에 거의 국민의 90%는 저의 시국 선언을 지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그 정치를 지지하는 그 성향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가 종북화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알아냈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종북화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다 동의를 하고 계시고 우리 기독교계는 이미 벌써 90% 이상이 저의 그 지지 그 저를 지지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 기독교계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에 지금 약 300개 이상이 지지를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고 제가 청와대 안에서 이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어제도 제가 여기서 있는 동안에 이 앞에 그 민노총 여러 단체들이 시가행진을 하면서 주제가 뭔지 압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미군 철수입니다. 미군 철수. 계속 미군 철수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다닙니다. 미군 철수하면 나라 망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속으로 걱정만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제가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드디어 이제 때를 만났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 불길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에 귀한 손님이 이 자리를 격려 방문차 오셨습니다. 의리 목사님은 지금 한국의 최대의 선교단체를 가지고 계신 인터컴의 최바울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몰라도 경상북도 상주에서 한국의 최고의 시설로 제가 갔더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최고의 큰 이 시설을 가지고 전국의 이 선교단체를 이끌고 계시는데 목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기총에 당연히 가입되어 있고 저도 앞으로 이 선교단체를 도우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하는 이 그 행사에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저 이 자리에 격려하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 인터컴에 대해서 좀 소개를 잠깐 한마디 해주시죠. 국민들 앞에. 네, 저희 인터컴은 해외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문인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서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에 개척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희 인터컵도 벌써 한 10여 년 넘었네요. 우리 한기총 회원이고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 해외 선교하다 보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뭐 동성애 반대를 강하게 하시고 또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강하게 당연히 또 비판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늘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민감하고 왜냐하면 동성애 문제가 우리 한국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동성애 반대 운동을 강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가치를 훼손하는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제 인권 조례로 나타나는데 학생 인권 조례 저희들 이걸 위해서 참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 두 가지 특별히 강하게 걱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설교 가운데도 자주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 그런 면에서 늘 참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목사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또 일면 이런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 세계교회의 미래에 큰 새로운 반전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사 파송이 미국 다음에 2위죠? 네, 인구 비례면에서는 세계 최대 선교사 파송국이고 인구 비례면에서 그러나 이제 절대 숫자로 보면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목사님 그 선교단체에 특별히 젊은 청년들, 제가 지난주에 거기 저 원타임 설교하러 가보니까, 야, 내 눈에 딱 보니까 현장에 있는 그 청년들이 한 5천 명 이상이 모인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하시는 그 운동에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렇게 결집을 하게 된, 뭔 비밀이 있습니까, 거기? 그런 비밀은 없고요. 네. 저희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그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을 또 믿고, 그래서 아직 왜 주님이 오시지 않았냐, 모든 민족이 아직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민족이 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 선교 프론티어 미션에 대해서 강하게 기도하고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론티어 지역이 대부분 이슬람권이고, 또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강력한 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년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전진에 엄청난 도전의 직면에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래도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일어나서 이걸 감당하자고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뭐 저희들이 어떤 잘하는 면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기독 청년들의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예. 앞으로 하여튼 하시는 그 운동에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밀어주셔서 아예 적극 지지하는 회비를 내는 회원이 100만 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저도 후원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그 문재인 정부가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라를 선동해서 한국 교회를 극진하게 지금 탄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 중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은 아마 10년 전에는 뭐 0.001%도 안 됐을 거고, 그렇죠, 지금도 결코 2-3%를 넘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 정부 차원에서 동성애 법제화, 합법화, 물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계시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로서는 로마서 1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동성애자들을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예, 동성애 자체를,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거부하는 거지,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비판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는 같이 중립을 해야 되는데, 뭐 각 종교들이, 또 국민들이, 네, 자기 가치를 따라서 자기들이 판단하는 문제를 법제화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유럽 국가들은 법제화 했지만, 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유럽이 도덕성의 황폐화가 오고, 네, 지금 뭐 엄청난 사회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인간성의 문제도 총체적이고, 사실은 유럽이 실패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최대 종교가 이슬람이 됐고, 드디어. 예,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보다 이슬람이 훨씬 많습니다, 유럽에. 또 무신론이 뭐 국민 전체 90%를 차지하고, 그래서 유럽의 교훈을 봐서도 우리는 유럽은 늘 인권을 앞세우면서 나가면서 대안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인권 개념도 우리 기독교적 가치를 초월하거나 종교적 가치를 지배하는 독재를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유연하게 정부가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맡기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우리가 교회, 한국 교회가 1,200만이거든요. 네. 캐도리까지 합치면 거의 2,000만입니다. 인구의, 네, 절반입니다. 네. 인구의 절반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를, 이 특별히 문재인 정부 때 와서 이걸 마치 자기들의 정책의 신념인 것처럼 밀어젓기는데, 우리 한국 교회와 이 특별히 캐도릭을 포함한 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이거 안 좋아합니다. 예,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종교는 아마 종교계는 거의 다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은 뒤로 물러설 수 없고 국민들이 다 싫어하는 것을 왜 정부가 이걸 강요하고 부추기고 법제화하려고 그러고 제도화하려고 그러고 그걸 지난 두 주 전에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 신학대학에서 기숙사에서 신학대학 기숙사에서 이제 새벽기도를 이제 가라고 당연히 신학대학은 새벽기도 나오는 걸 강요하지요. 어떤 신학대학은 거기다 학점도 걸어놨습니다. 새벽기도도 강의 중에 하나니까 새벽기도 참석하면 뭐 학점을 뭐 1점을 든지 하는데 이걸 국가인권위가 그 벌금을 때린다. 이거는 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할 때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했어요. 고려연방제를. 고려연방제는 북한으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거든요. 짚고 가겠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동의할 수 있느냐. 한국 교회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민족을 개화시켰고 독립운동했고 건국했고 6.25 때 나라를 지켰고 새마을운동에 앞장섰고 새마을운동 청년 다 지도자들이 교회 청년 청년의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또 민주화할 때 종로 5가에서 우리가 극렬하게 해서 세계 지금 10위권의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또 이 좌파 또 특별히 주사파 지금 청와대를 주사파 정부라고 하거든요. 그 뭐 제가 시간 없어 설명을 못 드리는데 기상천외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하는 그 내용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북한으로 넘긴 그 서류가 A4 용지로 100만 장을 넘겼습니다. 100만 장. 이게 재판에서 다 나온 겁니다. 이거 비밀 공개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에 그 넘겨가지고 그걸 처벌하신 분이 김승규 법무장관 출신 국정원장 그분이 처벌을 했거든요. 다섯 명을 1심의 사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청와대에 다 들어갔어요. 청와대 비서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그때에 100만 장을 평양으로 넘겼던 그 사람들이 청와대 비서로 다 들어갔다면 지금은 100만 장 아니라 그냥 아예 평양에다가 지금 우리 유튜브 생중계하는 것처럼 아마 청와대에서 평양으로 유튜브 생중계 시설 만들어놨지 않겠나 나 의심스럽습니다. 이만큼 국가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회가 과거에 잘한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과거에 뭐 민족의 개화 이건 뭐 달달 내가 외우는 건데 과거에 잘한 거 자랑해봤자 뭔 소용이겠습니까? 이 시대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잘하면 골드만삭스하고 또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말한 대로 2050년도에 가면 대한민국이 G2가 된다 그러거든요. 미국의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줘요. 기분 좋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번에 뭐 역사적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저 인터컴 또 우리 선교사님도 우리 함께 같이 뜻을 앞에서 해서 우리나라가 한번 100% 예수 믿는 정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네. 민족 문제가 네. 아픔이 있죠. 우리 네. 민족 다 통일하고 해결됐는데 우리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타까워하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하지만 민족 문제 해결을 좀 더 국민 전체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요. 어쨌든 각 종교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하루에 두 번 예배를 드리거든요. 11시 좀 시간이 넘었습니다만 11시하고 그 다음에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시간이 돼서 저희들이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 자리 가서 기도 한마디 해주시고 기도 한마디 해주시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저 예배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